뭔데 이게 치즈야? 엄청 맛있어. 뭐야,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하리보를 이용해서 접어먹는 사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사탕 만들기 편으로 돌아왔는데 뭔가 또 안 껴지고 설레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말랑말랑한 하리보 젤리입니다. 빨간색들을 모아서 종이컵에 담아준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집마다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20초씩 돌려가면서 확실히 녹는지를 확인해주세요. 전자레인지에 20초 동안 돌려온 상태입니다. 덩어리는 없지만 확실하게 녹이기 위해서 10초만 더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총 30초 동안 전자레인지에 돌려줬습니다. 그럼 이제 종이 호일을 먼저 깔아주시면 됩니다. 조금 두꺼운 비닐을 깔아주셔도 되는데 이 녹인 하리보가 엄청 뜨겁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종이 호일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나무젓가락을 하나 가운데 놔주시고 녹인 하리보를 나무젓가락 주위로 해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식고 나중에 저어먹는 그 재미를 위해서 넓게 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이쁘긴 한데 냉장고에서 30분 정도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굳었는데요, 본격적으로 하리보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모양대로 한번 접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뜯어주시면 이쪽이 깨끗하게 잘 떨어진 게 보이시죠?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깔끔하게 안 떨어지면은 아직 완벽하게 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냉장고에서 식혀주세요. 위쪽을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뜯어주시면 접어먹는 하리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모양이 조금 맛을 한번 봐볼까? 자, 엄청 맛있어. 하리보 맛이야. 아 그렇지, 하리보 녹였으니까 하리보. 하리보. 뭔데 이게 치즈야? 엄청 맛있어. 뭐야,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하리보보다는 새콤달콤이나 뭐 마이쮸 같은 식감이네. 오. 두 번째로 아까 남은 하리보들을 몽땅 종이컵에 넣어서 똑같이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젓가락 주변으로 해서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녹인 사탕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저어먹는 재미를 위해서 널찍하게 펼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접으면 멋있게 접을까? 선생님. 선생님? 알았어. 오, 의도치 않게 우산 모양이 되는데? 오디오 긋는 것 같아. 오디오 긋는 것처럼 축 쳐져, 이렇게. 축. 마음대로 접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모양이 돼버렸네요. 오늘은 하리보를 이용해서 접는 사탕을 만들어봤습니다. 집에서 직접 접는 사탕을 만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신 녹인 하리보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손 조심하시고 맛있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웃음) 아 진짜 어릴 때 이거 잘 못했구나? 우와 잡잡아 이 정도는 내야지.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